경기 비즈니스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여 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총 54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화성의 한 공장. 이 업체는 통신장비 등에 쓰여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특수 실리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인력난도 좀 저희가 딸리고 있고 해외 마케팅 시장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또 다른 업체는 세계 최초로 코에 쓰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간편하게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지난해 경기 비즈니스 센터의 지원을 통해 중국 경찰에게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혼자서 시장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장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또 미팅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궁금한 걸 요청해서 그 결실을 보는데 이처럼 경기도가 지난해 15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결과 총 54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도내 해외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그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바이어들을 그 국내로 데려와 가지고 우리 그런 도내 수출 기업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현재 브릭스와 아세안을 비롯한 6개국 7개소에 설치된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